선오빠! 여기 웬일이에요? 너야말로 여기 웬일이야.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만. 누구? 아, 현진이 오빠예요. 아, 다다 제일 친한 친구예요, 제 동생이. 야, 그리고 우리도 보통 사이는 아니지, 안 그래? 설마요. 보통 사이가 아니었으면 다현이가 미리 얘기를 했겠죠. 아, 그리고 저, 제 여자친구 다른 남자 인정 안 합니다. 아이, 사귄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. 그리고 다현이 성격에 먼저 반했을 리도 없을 테고. 남녀 사이에 시간이 중요한가요? 아, 그리고 뭐 첫눈에 빠져드는 것만 사랑이에요? 난 아닙니다. 다현이랑 나,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. 아, 사랑은 무슨... 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. 저 나중에 전화할게요. 다시. 지난번에 얘기했지? 다른 남자 절대 안 돼. 다른 남자 아니거든요? 그냥 친구 오빠. 친구 오빠건 오빠 친구건 허락 못해. 모른 척해. 저기요. 이건 이재인 씨가 허락할 일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10년 넘게 얼굴 본 사이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? 10년을 넘게 봤다고? 그럼 이제 그만 볼 때도 됐네.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. 그럼 계속 보겠다고? 아, 왜 이러는데요? 지금 그거 계약 위반인 거 알아? 그게 왜 계약 위반이에요? 원래 아는 오빠라니까. 그 오빠 소리 좀 그만하고 호칭 분명히 하자니까. 그럼 선우 오빠는... 알았어요.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아무튼 대망이지. 대망? 그건 또 누군데? 있어요, 그런 사람. 하여튼 성질 더러워.